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청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렌즈데이 관련된 영상이고요. 또 얼마나 재밌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오, 일단은 이제 렌즈데이 패밀리에 간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고메즈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아, 약간 이렇게 고메즈라는 캐릭터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어, 뭐야? 아, 약간 20대. 아, 10대야 이게? 아니, 20대가 아니라 10대라고? 간지나구만. 어, 어른의 모습. 이게 이제 성인의 모습이네요. 이건 뭐야? 아, 미들에이지. 오, 이제 가족. 올드. 이제 늙었을 때 모습인가봐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고메즈 씨의 성장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과연 그 다음에는 누가 성장 과정의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한번 또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웬즈데이의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오, 애기 때? 굉장히 귀엽습니다. 오, 아, 귀여워. 어, 머리 묶은 게 너무 귀엽네요. 어, 약간, 어, 성숙한데? 어릴 때? 오, 10대. 굉장히 이쁘게 꾸몄습니다. 오호, 어른. 오호, 분위기 있는데? 오, 뭐야. 오. 근데 웬즈데이가 약간 엄마의 유전자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키가 큰 것 같은데, 이제 늙었을 때는 약간 아빠의 유전자가 살짝 보이는 것 같네요. 웬즈데이의 또 성장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친구가 성장 과정을 보여줄지 바로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루스. 과연 어떻게 될지. 오호. 오, 애기 때. 오, 뭐야. 오, 그럴싸한데 귀여워. 오, 10대가 아니야? 아니, 진짜 이것만 보면 10대일 것 같아. 이게 10대네요. 아. 자, 그 다음에는, 오. 오, 어른. 오, 멋있는데요? 정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오. 오, 분위기 있어. 어, 자식인가봐요, 밑에는. 아, 이제 늙었을 때. 어허허, 굉장히 귀엽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웬즈데이 전부 다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조만간 한번 웬즈데이 넷플릭스로 꼭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 혹시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웬즈데이는 뭐가 재밌어요 진호님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호진이 친구들 모티시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모티시아도 좀 궁금해요. 이제 웬즈데이의 엄마죠. 오, 애기 때? 귀여워. 뜬뜬뜬뜬. 오, 어, 야, 너무 귀엽게 그리신다. 어? 너무 귀여워. 오, 좀 자랐나봐요. 20대. 오, 야, 기럭지가 굉장히 기네요. 오, 어른. 오, 어, 뭔가 근데 이 성인이 됐을 때가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약간 좀 귀여웠다면은 성인 되고서는 굉장히 좀 이쁘시네요. 이렇게 또 성장 과정을 전부 다 봤습니다. 와, 진짜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이네요. 자, 호진이 친구들, 이번 영상은요 바로 이분의 영상이고요. 과연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 귀여워. 오, 뭐야? 손으로 쪼물쪼물, 쪼물쪼물도 합니다. 어? 뭐야? 와, 렌즈네이네요? 아, 귀여워. 아, 엔지네이가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오, 색칠도 칠해주고, 오, 옷도 만들어주고, 한번 담갔다가 빼니까 신발이 완성이 됐네요. 뭐야 이거는? 오, 와, 귀여워. 이건 또 뭐죠? 오, 약간 이제 웬즈데이 인형으로 상황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야, 근데 이런 거 다 하나 만드신 건가? 하나하나? 와, 대박이다. 우와, 저 마미롱레그도 있어요. 어머, 머리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결국에는 망가진 인형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신박한 우리 웬즈데이 인형으로 하는 상황극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아, 저는 원래 인형 상황극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상성상 꼬부기가 파이리를 이깁니다. 하지만 제 상상 속에는 파이리가 꼬부기 이겨요. 물대포를 쏘기 전에 이 불꽃으로 얼굴을 뒤지면 어떻게 된다? 꼬부기는 바로 띡! 죽을 수도 있다. 약간 뭐 상상이잖아요? 인정? 내 파이리가 부서졌다. 자, 이번에 영상은 여러분들 바로 이분의 영상이고요. 과연 어떤 영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웬즈데이 댄스, 띵, 뭐 앤디, 뭐 웬즈데이. 아, 약간 어떤 모바일 리듬 게임으로 우리 웬즈데이의 춤을 오 표현한 것 같아요. 리듬을. 우와, 우와, 오, 잘 어울리는데 춤이랑. 오, 우와, 야, 근데 이거 무슨 게임이야? 제가 또 이런 리듬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 웬즈데이가 멋지게 춤을 추니까 한껏 더 재밌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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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야, 혹시 이 게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웬즈데이에 나오는 그 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로 리듬을 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리듬을 타는지 바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진짜 소리 나오네? 와, 야, 약간 손으로 피아노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단단. 근데 아마 여러분들 노래가 안 들리실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저희는 노래를 바꿀 거니까요. 만약에 원본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링크를 타고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딴딴. 참고로 노래는 한번 맞춰보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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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을 봤습니다. 와우, 정말 따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웬즈데이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봤던 그 웬즈데이 가족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영상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